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소렌토입니다. 이 차량 2016년식 약 19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기록부 보고 오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뉴유상태 올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동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타이어 트레드 5.1mm 정도 나오네요. 약 6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은 뭐 변색되거나 부식된 곳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현가장치 역시 유격이탈 부식 없이 말끔한 것 양쪽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어디 손상된 부분 없기 때문에 비상시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바디 프레임 보시겠습니다. 바디 프레임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깔끔한 상태에 유지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과 미션 쪽 보실 텐데요. 먼저 엔진 쪽 보시면 역시 유유 흔적 찾아볼 수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쪽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곳 없고요.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등속 조인트 찢어져서 그리스 누출된 흔적 전혀 없고요. 볼 조인트들 유격 부식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4.1mm 정도 나오네요. 약 5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기록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를 통해서 봤을 때 엔진과 미션 모두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엔진룸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1.1% 나오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은 한 번쯤 주행하시기 전에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냉각수 보이는데요.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고요. 오른쪽에 브레이크 오일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량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어 있고요. 엔진 오일만 주행 전에 한 번쯤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약 19만 킬로미터 실주행 거리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정면에 먼저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도 잘 나오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더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전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더 내려와서 보시면 스탑앤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보입니다. 그리고 핸들 쪽에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핸들 왼편으로 보면은 운전석은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보면은 깨끗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오염되거나 손상된 부분 없고요. 센터 페시아도 보시면 버튼 하나하나 지워진 거 없이 굉장히 말끔한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사용감 거의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굉장히 쾌적하게 준수한 컨디션 잘 유지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보닛부터 보시겠는데요. 보닛 부분 보시면 눈에 크게 띄는 흠집이나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다만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헤드라이트 깨진 부분 없고요. 그릴과 범퍼도 말끔하게 손상된 부분 없이 깔끔한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컨디션도 굉장히 준수한 상태 유지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휀더부터 사이드 미러 그리고 도어 쪽쭉 보시겠는데요.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는 없고요. 문콕 자국도 크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뒤쪽으로 넘어오셔서 테일 램프 깨진 곳 없고요. 트렁크와 범퍼도 말끔한 상태에 유지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 오셔서 휀더부터 보시면 휀더 쪽에도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건 확인되는데요. 도어부터 쭉 해서 크게 눈에 띄는 확 띄는 스크래치나 뭐 문콕 자국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실도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 쪽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의 외관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의 소렌토 하부부터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인기 있는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